그러니까 주서연 네가 집에 데려온 너의 학교 학생이다. 오해는 풀어야 할것 같아서. 미안하다. 이 녀석 때문에 회사가 곤란했다며. 뭐 주서준이 뭐 회사에 타격을 줄 만한 일진 아니고. 이게 뭔 상황이야?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 알바하는 걸 이놈 먼저 오해했대. 평소에 안 입는 옷 입고 화장하고 다니니까 직간에는 말려보겠다고. 죄송합니다. 너 생각보다 싹수 있더라. 여자애한테 다 떠넘기고 어떻게든 회사에 남을 줄 알았더니. 제가 좀 멋있죠? 좋아. 아주 좋아. 이 바닥에 있으려면 무엇보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. 악플 하나에 멘탈 털리고 그럼 못 버틴다, 너. 부르셨습니까, 대표? 형. 한정호군. 왜 그랬어? 네가 올렸잖아, 이 사진.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. 왜 목격자를 남겨? 주서준 사진 같았는데. 됐고, 딴 데 가서 열심히 해봐. 대표님. 왜? 한순간에 대가 지고 너무 크다고 생각해? 내가 더 열받는 소리 하나 해줄까? 너 하이세운 동생 데뷔조였다? 그것도 1순위로? 근데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인성이 개차발이면 우리 회사에선 안 돼. 그러니까